안녕하세요. 박철 헤어드렸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한국에서 미용했을 때와 말레이시아에서 미용했을 때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우선은 말레이시아에서 미용했을 때는 이제 말레이시아에서는 이제 한국 미용실이 많지가 않잖아요. 뭔가 좀 희소성, 뭔가 좀 대접받는 분위기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금도 뭐 괜찮았고, 남자 커트 6, 70, 여자 커트 8, 90 받았죠. 6, 70이면은 18,000원에서 한 20,000원 정도 남자 커트. 여자 커트는 24,000원에서 거의 한 30,000원 미만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한국은 남자 커트 15,000원, 50 넘기시죠. 여자 커트 18,000원에서 20,00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60 넘기. 그러니까 조금 떨어졌죠, 가격대는. 이제 여기 케미컬 같은 게 워낙 프로모션들을 많이 한 예로, 요 앞에 새로 생긴 데인데, 뿌리 염색이 29,000원입니다. 29,000원. 100링깃이 안 되죠? 전체 염색은 39,000원. 그러니까는 한국에서는 이제 뭐 한국 미용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박리다매를 하는 데가 많다는 얘기예요. 이제 가격 같은 거는 이제 뭐 말레이시아 돈 난 것 같아. 이렇게 해보니까. 그 저도 이제 아직 환에 대한 이제 확고한 그게 안 돼가지고 가끔은 15,000원인데요. 150링깃 달라고 그러고 있어요. 150링깃. 뭐 39,000원인데 390링깃 달라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뭐 어차피 지나가는 가독이고, 이제 직원 수급 같은 경우는요. 한국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이 워낙 10,000원대 가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힘든 기술을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젊은 친구들이. 또 스텝 같은 경우는, 또 오너 입장에서도 스텝 같은 경우는 굳이 미용실에 필요가 없어. 왜냐면 내가 힘들게 배운 기술을 가르쳐주고 해서 써먹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들은 미용실 와서 할 게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는 디자이너들을 써야 되는데, 디자이너 같은 경우들도 이제 뭐 스텝들이 없으니까 웬만한 대형 미용실 말고는 스텝들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러니까는 그게 참 안 좋아요. 그리고 이제 뭐 스텝들도 기본 주 5일째 월 200, 그다음에 보너스까지 줘야 돼요. 10%, 그다음에 4대 보험 들어줘야 되죠. 디자이너 선생님들 같은 경우도 300 이상 줘야 되고, 이제 4대 보험에 주 5일째입니다. 그러니까는 보통 뭐 한 13,000링깃 정도? 그러면 몇 명 쓰겠어요, 말레이시아에서. 10,000링깃 갖고 있으면 6명 쓰거든요. 그러니까는 힘든 거야. 그러니까 인력 수급이 그래 돼요. 그래갖고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이제 가서 자리를 잡기는 솔직히 쉽지가 않아요. 뭐 말 썰고 물 쏘는 타국이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제 거기서 이제 미용실 하고 있잖아요, 집사람이. 집사람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2,000링깃, 한 6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씩도 봅니다, 하루에. 그러니까는 자리가 잡혀있는 가게는 괜찮단 얘기죠. 이해되시죠? 뭐 제가 또 이제 뭐 입보 미용실 팔라고 물타기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입보 미용실은 쉽게 안 팝니다. 왜냐? 한 달에 한 2-3천씩 벌고 있는 자리를 쉽게 팔겠습니까? 제가 왔다 갔다 하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인력 수급이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제가 혼자 하고 있어요. 혼자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프로모션이나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좁아져요. 이해 되셨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지금 한 분 한 분 최선을 다해서 해드려요. 지금 만족도가 거의 98%입니다. 100%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지만 하루에 3명에서 5명, 어제 같은 경우는 15명 손님들 맞았습니다. 근데 만족도가 크시고 자꾸 재방문을 하시고 입소문이 나더란 얘기예요. 근데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한국 손님들이 솔직한 말로 뜨내기예요. 이해되시죠? 왜냐면은 길게 있어봐야 2-3년이고, 근데 교민들끼리도 서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뭐 같은 교회나 같은 동문 이런 거 아니면은 잘 안 움직여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제가 뭐 저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와서 이 김두우라는 사람의 기술 하나를 보고 이제 초이스가 되는 거예요. 한번 단골이 되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단골이 되겠죠. 최소 5년에서 10년, 뭐 길게는 20년까지도 단골이 될 것 같아요.
참 속상한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여기서 붙박이장이 되는 거예요. 붙박이장. 아시죠? 붙박이장. 그래갖고 제가 요즘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 아, 바쁘고 하면요. 좀 필다운이 돼요. 되게 속상해. 이 붙박이장으로 안 살아왔는데, 이 자영업 자체가 붙박이장인 것 같아요. 근데 또 나름대로 또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 목표는, 아, 욕심 같아서는 이 건물을 사고 싶어요. 근데 뭐 그렇게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1, 2년 계획으로 한번 열심히 해보고 한 3개월 지나면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힐 것 같아. 혼자 하기 벅찰 정도에. 이해 되시죠? 월 한 1,000만 원 이상의 매상. 그 다음에 이 가게가 이제 가성비가 좋아요. 건물주가 이제 같은 동향뿐이라서 그런지 10년째 똑같은 가격, 월 135만 원입니다. 방도 하나 있으니까 괜찮죠. 그래가지고 좀 가성비가 있을 것 같아. 이제 혼자 할 수 있는 게 뭐 월 한 1000에서 1500 정도. 그리고 이제 딱 해 나가면은 그때서는 좀 괜찮아질 것 같아. 예약제로 하려고 합니다. 한 번 한 번 최선을 다해서 해드리고, 저는 남들이랑 똑같이 하는 거 싫어요. 손님들이 와서 앉으시면 처음엔 좀 걱정을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요거는 이제 미용실에서 단골 잡는 꿀팁입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도 좀 계실 거야. 그러니까 미용인들은 좀 눈여겨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저만의 스킬인데, 뭐 스킬이라고까지는 없습니다. 항상 저는 이렇게 정장 컨셉으로 일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깔끔하게 준비를 하고요. 이제 손님들이 오시잖아요. 그럼 처음에 불안해하세요. 왜냐면 이제 제가 좀 등빨도 있고 또 남자고 하다 보니까 또 등치도 좀 크고 하니까 손님들이 좀 불안해하세요. 근데 좀 부드럽게 다가갑니다. 한 다음에 어떠한 스타일을 원하는지를 상담을 좀 디테일하게 해요. 좀 겁이 많거나 걱정이 많은 손님들한테. 그러면서 다 들어드린 다음에 제가 스타일 제안을 해드려요. 뭐 예를 들어서 쫙. 직업이 무엇이냐 이런 것도 다 물어보겠죠. 손님 직업은 이러시고 키도 크시고 이제 뭐 미인이시니까 칭찬을 깔고 가셔야 됩니다. 이런 스타일이 어떨까요 하면은 좀 신뢰를 하고 오세요. 그때 이제 제 실력을 보여드리는 거야. 촥 해갖고 뺐을 때 손님들 입에서 오메 마음에 쏙 들어요. 그랬을 때 다음 스타일 제안이 들어가요. 손님 머리는 이렇기 때문에 제가 만져보니까 이렇게 하셨으면, 이렇게 다음에 하시면은 손질하기가 너무 좋고 예쁘실 거예요. 하면은 귀에서 맴돕니다. 그러다 이제 좀 친해지면은 누님으로 모시는 겁니다. 누님. 이 동생된 마음으로 어머니나 누나 머리를 한다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하면요. 이 손님들은 절대 떠나질 않습니다. 그리고 주변 친구, 지인들을 데리고 고객 한 분이 한 200명 정도를 달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게 가장 강력한 마케팅 수단 같아요. 혼자 하니까 뭐 2 플러스 1도 그렇고 1 플러스 1도 그렇고 그거는 여러 직원들 내 손이 두 개밖에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 쳐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박리담의 전법은 안 통할 것 같아요. 이해 되셨죠? 제가 이제 해오는 이 전법입니다. 저는 말레이시아에도 누나들이 많았습니다. 누님들이. 저 같은 또 남동생 있으면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머리는 우리 동생한테. 동상, 이러거든요. 절대 이제 자기 관리 잘 하셔야 되고, 그리고 공부하는 거를 게을리 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트렌드나 유행하는 스타일들을 항상 공부하고 유튜브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고객님들한테도 이제 자신감 있게 그 솔루션을 해결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손님들의 문제점, 해결사가 돼야 됩니다. 헤어나 뷰티에 있어서 아셨죠? 제품도 최고급으로 쓰고 장사를 할 땐 좀 길게 봐야 됩니다. 그 마지막으로 절대 자기 기술이 뛰어나고 하다고 해서 내가 그래도 뭐 청담동에서 있었어, 강남에서 있었어. 근데 가격을 처음부터 비싸게 부르잖아요? 그럼 절대 안 돼요. 왜냐면은 한 방에 신뢰 형성이 되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지만 두 방, 세 방이 걸리는 분들이 계세요. 평균적으로 세 번 방문을 하셔야지 좀 완벽한 신뢰 형성이 됩니다. 세 번째 이후부터는 좀 믿기 때문에 내가 이제 권하는 거나 이렇게 하라고 하면 손님들이 따라오세요. 이해되시죠? 근데 저 청담동이나 강남 쪽에서 하셨던 디자이너 선생님들의 단점이 뭐냐면은
아, 내가 청담에서, 내 강남에서 얼마를 받았는데, 이런 자기 자존심,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은 무조건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세 번 정도의 만남이 있기 전까지는 너무 바가지를 씌우지 마세요. 왜냐? 아니, 우리 봉사도 하지 않습니까? 봉사. 무료 봉사도 하는데 조금 리저너블한 가격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박철 헤어드레스의 원장, 리차드 김의 미용학 개론이었습니다. 근데 똑같아요. 만류 기종이라고 이게 미용이든 식당이든 모든 장사는 똑같은 것 같아. 고객과의 신뢰 형성.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에 품질이나 기술 업그레이드 계속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셨죠? 곧 잘 될 것 같습니다. 느낌 좋고요. 아주 손님들이 느껴요. 우리 원장님 커트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런 말을 직접 듣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것도 찍어야 되는데, 솔직한 말로. 이거 제 입으로 제가 이렇게 자아자찬하는 것 같아서 좀 부끄럽긴 한데, 뭐, 결과로 말씀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요 정도만 알면요, 여러분. 어딜 가서도, 뭐,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이것도 제가 한 30년 하면서 깨달은, 이제, 노하우입니다, 노하우. 도움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하나 부탁드리고요. 우리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아, 요즘 많이 침체되어 있는데, 좀 그렇다고 제가 뭐 다른 뭐 이렇게 그런 콘텐츠로 가기도 좀 그렇네요. 또 몸도 바쁘고. 예, 다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은 8.15 광복절입니다. 광복절. 다들 복된 하루 되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뿌잉뿌잉.